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빈하. 네,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만인가요?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뭔가 여러분들 댓글만 봐도 그렇고 오늘 뭔가 텐션이 굉장히 좋네요, 우리 판타지 분들. 또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으로 비너스가 채워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프닝 곡은요, 우리 판타지가 또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노래 신청까지 해주신 노래인데요.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 나의 습구님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빈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영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면접 보러 가는 중이에요.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이 뒤숭숭해서 면접 보는데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면접 잘 봐서 칩보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엄청 긴장되는데 셉구 노래 들으면서 릴렉스 중이에요. 오늘 면접 잘 봐서 다음 비너스 사연으로 칩보한 기쁜 소식을 영빈 대표님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오늘 신청곡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SF9 무중력 신청합니다. 영빈 대표님, 오늘 하루도 셉구와 대표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꿀밤 자몽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안녕 나의 세꾸님이 댓글을 하나 더 다셨어요. 제가 사연을 이거 채택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댓글을 달았는데, 다음 사연이 대표님 방금 면접 보고 왔는데 아쉽게도 다음 주 비너스에 기쁜 소식을 못 전해줄 것 같아요. 면접 망했어요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일단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함께 기다려보죠. 다음 주 비너스에 기쁜 소식 꼭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뭐 면접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FLC 여기 올때 면접 뭐 진짜 어디 가든 뭐 되겠어 싶을 정도로 면접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오디션을 봤었는데 됐네요. 네. 면접, 그러니까 1차 오디션 합격하고 2차 오디션 때 진짜 보통 말이 이렇게 뇌를 거쳐서, 이렇게 성대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뇌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때 이거였어요, 그냥. 이거였어서, 그냥, 아, 안 됐구나 했는데, 됐네요. 네. 아무튼, 잘될 겁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네. 일단 우리 판타지분들 어떤 한 주를 보냈고 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함께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션 때 무슨 노래 불렀냐고요? 저는 그때 가사 써서 2NE1 선배님들 노래 비트에다가 가사 써가지고 불렀던 것 같아요. 왠지. 기억은 생생하게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되게 신기한 하루였어요. 우리 안녕나의 셉구님처럼, 그러게요. 꿈 제가 되게 뒤숭숭한 꿈을 꾸긴 했거든요. 제가 꿈을 세상이 망하는, 그러니까 무너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무너지면서 산불 같은 게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빨리 저거 빨리 신고해서 끄자 이랬는데 그 불이 확 번지면서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갑자기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제가 산속에 있었어요. 근데 용암이 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근데 뒤에는 막혀 있는데 용암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꿈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긴 했는데 너무 뒤숭숭해서 아 뭐지 하다가 오늘 은행을 갔어요. 오늘 은행을 갔는데 갑자기 못 보던 돈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100몇만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돈이냐고 했는데
당연히 모르시죠. 제 통장에 있는 돈인데. 저 이런 돈 제가 없다. 저 사실 이 은행 거래 처음 하는 거고, 없다. 이랬는데.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공짜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이렇게 묵혀뒀던 돈인가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하루 되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던 네, 하루입니다. 네, 돈 들어오는 꿈이었나 봐요. 약간 화산 폭발, 지구 멸망 꿈이 무슨 진짜 영화에서 볼 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네, 그랬습니다. 계좌번호 누가 알아냈대? 그 계좌번호 그거예요, 여러분. 엄청 옛날에 만들어 놓고 안 쓰던 계좌였는데 누가 알아요? 저희 어머님도 모르세요. 심지어 저도 몰랐단 말이죠. 아니, 진짜 누가 선물로 넣어놨나? 근데 거래 내역이 없어요. 한 3년 안에 거래 내역을 봤는데, 그러니까 18년도까지 볼수 있었는데 18년도까지 없었어요. 그러게, 아무튼 이상한 돈이죠. 네, 혹시 제꿈 사가실 분 있으면 사셔서 내일 복권 한번 해보세요. 좋은 꿈이네요. 네, 어떤 분은 또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왔다고. 네, 얼른 약 먹고 푹 쉬어서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입금 그 자가 없는데도 돈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맞아요. 엄청 오래된 돈인가 봐요. 그냥 그러려니 하나 봐요. 하려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리더 인터뷰도 보셔가지고, 네. 또 여러분들, 그러게요. 원래 그 기자님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되게 많은 말을 해서 걱정했는데 되게 잘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글 써주시고 또 나는 리더다를 첫 주자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한번 다음 사연 바로 또 읽어볼게요. 쌔꾸 없이 워케사러님이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비너스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판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에만 있느라 웃는 일도 적어진 요즘 예전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느 날 제가 운동을 하러 늦은 시간에 도장을 가고 있었는데요. 한산하고 조용한 거리에서 정말 난데없이 방귀가 나와버렸어요. 제게 예고도 없이 조용하지도 않게 세상 밖을 나와버린 방귀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다급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없었지만 조용한 거리에서 있었던 그 우스꽝스러운 일은 아직 잊혀지지 않네요. 혹시 영빈 오빠도 황당했던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뭔가 이런, 그런 걸 뭐라, 자연, 뭐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생리현상.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생리현상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약간 황당한 적은, 그러게요. 황당하다기보단 요즘도 가끔 겪는데,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뚝뚝 쳐요, 어깨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시고. 아니면, 뭐, 야, 누구야? 이렇게 해서 저를 불러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고, 또,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말을 걸어요.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영어였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알아듣겠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러기도 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되게 괜찮아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런데 얼굴 보고 아니네 이러고 가는 약간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약간 제가 누군가를 많이 닮았나 봐요. 제가 좀 약간 좀 흔하게 누군가랑 좀 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황당한 일은 자주 겪어요. 좀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전 아니었다는. 네. 약간 그런 적은 많아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잘생겼으면 뭔가가 더 있었겠죠. 근데 죄송합니다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생긴 거 아니었답니다. 하하. 네. 아무튼 우리 세코 없이 어케 살아님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는 얘기라고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판타지 분들 또 즐거운 일 생겼네요. 또 오늘 판타지 분들 오늘 또 밤새 또 방귀 방귀 하면서 또잠못 주무시겠네. 그런 적 있어요. 공항에서 저한테 그 아주머님들이 맞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 TV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TV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이랬더니 아 이번에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 연기 되게 잘하시고 약간 막 멋있어요 팬이에요 막 사진 찍어도 돼요 막 이랬는데 약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를 찬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슬픈 얘기죠. 황당한 얘기보단. 네. 다음 사연 바로 또 읽어볼게요. 네. 괜히 제가 얘기해놓고 슬퍼지네요. 네. 테리 이건 사지마 님이 보내주셨어요. 비나 영빈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이 되는 판타지예요. 요즘 너무 깊은 고민이 있는데 오빠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는 작년까지 판사를 꿈꾸다가 얼마 전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제 꿈을 말하기가 무서워요. 저는 진짜 간절하고 절실한 꿈인데 남들이 생각할 땐 아, 쟨 그냥 아나운서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되고 싶어 하구나 이럴까 봐요. 제 꿈을 떳떳하게 말하고 다녀도 될까요? 저는 진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나운서 경쟁률이 엄청 센건 알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영빈 오빠, 아이돌 가수는 더 경쟁률이 세잖아요. 오빠는 처음에 가수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위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나요? 주위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오빠 부탁드려요, 진짜.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수가 꿈이 아니었고요. 춤을 좋아해서 춤을 추다가 우연찮게 기회가 왔어요. 오디션의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왜요? 테리가 뭐예요? 테리 이건 사지마가 뭐가 웃기지? 이거 이따 말해줘요. 아무튼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오디션의 기회가 운 좋게 와서 약간 이렇게 왔던 것 같고, 제가 테리 이건 사지마님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건, 첫 번째로 꿈은요, 꿈이든 목표든 계속 말할수록 그 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인성이 이름이 테리인 건 알아요. 인성이가 근데 요즘 많이 뭐 사요? 아, 그 친구 뭐 사는구나, 많이. 아, 그만 사야겠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잠깐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이거를 안 좋은 식으로 남발했을 때는 그 빛을 발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간절한 꿈을 간절하게 말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꿈에 가까워질 것 같고, 정말 화려한 모습만 보고 이렇게 자꾸 겉으로만 돌면 그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타지 테리 이건 사지마님 꼭 아나운서가 되셔서 우리 테리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뭘 사지 말라 했을까요? 인성이 어머님이 인성이한테 뭐 사지 말라고 할 때, 테리 이건 사지 마, 이렇게 하신다고? 어머님이 약간 좀 멋있으세요. 인성이 어머님이 좀 우아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멋있으세요. 상상이 되네요. 테리, 이건 사지 마.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네? 홍 여사님? 홍 여사님이 뭐지? 아무튼 테리 이건 사지 마가 그렇게 웃기구나.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홍 여사님이 뭐지? 약간 이런 식이에요. 테리 이건 사지 마, 이런 느낌인가? 어머님이 저를 진짜 잘 챙겨주셔서 아무튼 좋은 분이십니다. 네.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인성이 어머님이 홍 여사님이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빨리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갈 길이 멀어요. 이거 이따가 시간 나오면 합시다. 네. 네,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찬이 애교단님이 보내주셨어요. 풀꽃 나태주 시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영빈이도 그렇다. 오빠를 볼 때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입에 넣고 와랄랄라 와랄라라 와랄라라 랄랄 하고 싶은 막 그런 저의 마음을 표현하기 딱 좋은 시인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항상 비너스로 판타지 고민 들어주면서 같이 응원해주고 화내주고 공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항상 이 자리에서 변치 않고 SF9 응원할게요. 많이 사랑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연을 왜 골랐냐면,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여러분들 입속에 막 와랄랄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입에 넣고 와랄랄라가 어떤 표현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궁금했어요. 입에 넣고 와랄랄랄랄라가 뭐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찬이 애교단님한테 제가 고마워서 사연을 채택해봤습니다. 네. 와랄랄라가 뭐지? 아무튼 귀여우면 입에 넣고 싶어서. 그래도 저는 자몽에는 넣고 싶진 않던데, 입에.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몽이가 이렇게 입에 먹을 걸막 이렇게, 먹을 거래. 탈의 그 인형이나 이렇게 공 같은 걸 이렇게 물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저 이렇게 쳐다보면 저도 쳐다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떡할까? 약간 이렇게 쳐다보면, 자몽이가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 있는 거 놓고, 혓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와요. 입에 대요, 이렇게. 귀여워요. 아, 약간, 자몽이가, 제가 어제도 보고 왔어요, 잠깐. 어제 잠깐 안양집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왔는데, 자몽이 잠깐 봤는데,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 낑낑거리더라고요. 막 울고 막, 가지 말라는 느낌이었어요. 가려고 하니까 막, 뭐 울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약간, 뭐 어떻게 흉내는 못 내겠는데, 아무튼. 아휴. 자몽이 보고 싶다. 아무튼 제가 다른 얘기로 샜네요. 네, 아무튼 찬이 애교단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바로 또 읽어볼게요. 재윤다영님이 보내주셨어요. 핀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영빈 오빠. 일단 먼저 매주 비너스 하러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일단 저는 이제 고1이 되는데요,
제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번 사는 인생,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잘안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고쳐야 되는데, 제 취미는 뭐 춤추거나 노래 부르고, 노래 듣기, 그림 그리고 화장하기, 이런 거밖에 없네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오빠들 덕분에 힘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오빠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항상 고마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춤추는 게 취미였고, 좋아하다가 특기가 됐고, 특기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거밖에 없네요 해서 약간 제가 아차 싶은 게,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벌써 몇 개예요?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래 듣고 그림 그리고 화장하는 거. 그러면요, 뭐 남들은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래 듣기 뭐이 정도는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음악 감상이나 뭐 그림 그리거나 뭐 그런 거라 했는데, 뭐 그림 그리고 화장하고 이런 것도 되게 특별한 거예요. 되게 특별한 거고 잘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취미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판타지가 정말 특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요. 춤, 노래, 음악에서 또 어떻게 파생되고, 그림, 화장에서 또 뭐가 파생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팅! 생각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맞아요. 예체능으로도 길이 많고요. 맞아요. 판타지 분들도 지금 많다고 생각하네요. 맞아요. 취미를 챙길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재윤 다영님, 화이팅 하세요.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겁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요, 아름다운 빈님이 보내주셨어요. 빈하, SF9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부모님과 친구들의 변화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제 아버지는 벽에 못 박고 그런 거 싫어하시는데,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떨어진 포스터를 벽에 못으로 박아놓으셨고, 어머니는 대체 어디가 좋냐면서 영상 보시면서 노래 잘 부른다 그러시고, TV에 나오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셉구 분들의 V앱에 캡처와 짤을 만드는데, 친구들한테 일하고 올게 이러면 다녀오라고 하고, 제가 하도 보내니까 입덕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셉구들을 알아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오래오래 가수해주세요. 자몽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훈훈한 사연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SF9을 함께 하신다는 소식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친구,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사촌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저희 SF9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지인 찬스라고 하죠. 제가 CD를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족분들이 좋아해 주는 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그 친구 사촌 동생에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뭔가 저한테는 훈훈한 소식이니까요. 네. 아무튼 가족 단위로 SF9 하시면 좋으니까요. 오늘 밤 부모님에게 SF9 한번 자랑해 보시도록 한번 시도 한번. 보통 대부분 그러면 등짝 스매싱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 주변 사람들은 뭔가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또 가족 단위로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오래오래 SF9 하셔서 뭔가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가족 단위의 판타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훈훈하고. 가족한테 말하기 무섭대요. 우리 사촌 오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네요. 우리 엄마 오늘 팬카페 가입하셨다고요? 대박이다. 네, 오래오래 판타지 해주세요, 여러분. 네. 다음 사연 또 바로 읽어볼게요. 이 사연은요, 약간 사연이 길어질 것 같아요. 립밤 좀 바를게요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 비나. 햇빛이 따사로운 하루야. 비니. 아, 비는 그림 좋아해? 나는 잘은 못해도 그리는 거 자체를 참 좋아하는데 어쩌다 셉구 그리면 공카에 종종 올려. 근데 사실 그렇게 잘 그리진 못하거든. 근데 타지분들이 그렇게 칭찬해주시고 댓글 예쁘게 써주시곤 해. 많은 타지들이 셉구를 닮아 어여뻐. 혹시 사연으로 뽑힌다면 비니도 실시간으로 그림 하나 그려줘. 첨부해 놓을게 라고 하셨는데 이걸 첨부하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그릴 건데 또 제가 여러분들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벽 보고 계시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다리세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림을 그리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기리보이님의 이때다. 약간 캐리커처처럼 빨리 그릴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나? 약간 캐리커처처럼 갑니다. 대고 그리면 보일라나? 아, 그 의미가 없지. 대충 이쯤에 로운이가 아, 캐리커처처럼 못 그리겠다. 최대한 빨리 그려볼게요. 얼굴이 왜 이렇게 길어? 로운이 그리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로운이 아니야. 느낌이 그렇다는 거. 이거 방송 뭐 이거 한 2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지만 이별은 예상보다 날 괴롭게 해서 어느 때다
차. 아뿔싸. 큰일 났다. 진짜 아뿔싸다. 이제 다원이 그랬어요.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와, 다원이 진짜 잘 그렸다. 그리고 이렇게 한손 들고 그리려니까 이거 힘드네. 내가 너무 잘 그리려고 하나? 나 혼자 너무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한것 같아. 아, 미리 그려놓을 걸. 아, 여러분, 일단 방송 시간 가니까요. 일단 로운 다원 인성 그렸거든요. 일단 방송 끝나고 마무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아 다시 그릴까? 아 일단 다원이 빼고 큰일 난것 같은데? 어떡하지? 열심히 그려봤는데 이게 한 손을 못 쓰니까 약간 여기에요. 이 느낌 뭔지 아시죠? 이 느낌이거든요? 잘못 그린 것 같아. 아,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아, 여러분, 미안해요. 너무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네. 너무 힘들어요. 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아, 큰일 났다. 아니다, 아니다. 끝났다, 끝났다. 1부 영빈, 판다의 타임 끝났어요. 제가 이 그림 때문에 좀 오래 잡아놨나 봐요. 네. 뭐지? 지금, 네. 아,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판타지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면서 바로 영빈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또 중간에 우리 판타지가 또 신청곡을 해주셔서 그 곡을 듣고 바로 영빈 타임으로 갈 건데 사연도 함께 보내셨으니까 사연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영빈아, 로리야 나야 님이 보내셨어요. 당연히 우리 판타지죠. 빈아, 공카 가입 처음 했어요. 아, 공카 가입하고 처음 써요. 영빈 오빠 요즘 어때요? 마음은 안녕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마음이 점점 삭막해지고 건조해지고 몸 건강보단 마음의 건강이 괜찮은지 궁금한 때예요. 맑은 날씨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노래 한 곡 놓고 가요. 바로 박학기의 비타민.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그냥 이런 예쁜 단어들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데 아이들의 목소리라 더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마음은 차가운 요즘, 웃는 일 없는 요즘, 예쁜 노래 들으며 잠시라도 마음에게 너는 괜찮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들어주실 거죠? 라고 하셔가지고 사연을 채택해봤습니다. 맞아요. 이런 예쁜 단어를 들으면서 또 하루하루 보내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 영빈아, 로리아 나야님이 보내주신 박학기의 비타민 들으면서 바로 영빈 타임으로 넘어갈게요. 뭐가 내 욕하나? 귀가 간지럽네. 이거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계속 그려보자. 미대 입시는 힘들어도 방과 후 정도는 통과할 거야. 아, 인성아 미안해. 아, 나 그림을 잘 못 그려. 아니, 어떤 분이 그림도 스타일이 있잖아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를 위하신 분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화풍이 있대. 진짜 너무한데? 놀리는 건가? 애기가 영어 발음이 좋네요. 다시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 판타지가 좋아하는 그 구절인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아, 애기가 해서 기분이 좋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봐요. 네, 박학기님의 비타민 듣고 왔고요. 우리 이제 영빈 타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뭔가 굉장히 또 판타지들과 기분 좋은 또 사연들로 채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바로 영빈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빈 타임은요, 제가 봄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낮에 듣는 음악과 밤에 듣는 음악이 있어요. 뭔가 집에 갈 때 듣는 음악, 그리고 출근할 때 듣는 음악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매일 꼭 듣는 음악이거든요. 낮에 듣는 음악인데 오늘의 테마는 출퇴근용 음악이에요. 일단 날씨 좋은 출근길에 아이유 선배님의 블루밍
요즘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계속 들어요. 왜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듣게 돼요. 여러분들 뭔가 그러게요. 뭐가 좋다고는 딱 꼽을 순 없는데 그냥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낮에 출근할 때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요. 심지어 가사까지 외우겠어요. 아무튼 아이유 선배님의 블루밍이었고요. 다음 이제 약간 퇴근용 약간 밤에. 근데 이건 제가 계속 듣는 건 아니고 이게 이번에 나온 앨범이라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 어제, 엊그제랑 어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위켄드의 Scared to Live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되게 꼭 정말 퇴근할 때나 밤에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고요. 사실 음악은 이렇게 듣는 것도 좋은데 스피커나 아니면 이어폰으로 들으면 더 좋아지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여러분들도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꼭 들어보길 바래요. 가만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곡들은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요, 그냥 낮에는 힘이 나고 밤에는 위로가 되는 느낌이어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슬슬 영빈 타임도 마무리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판타지가 사연과 함께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꼬마 단팥빵님이 보내셨어요. 비나 봄바람이 간질간질 출근길 콧등을 간지럽히고 어디서 실려오는지 향기로운 천리향이 마음까지 향기롭게 한 월요일 아침.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출근을 하는 것에 감사하며 요 며칠 가사가 너무 예뻐 빈님께 꼭 들려주고 싶기도 하고 더불어 판타지님들께도 들려주고 싶어 살포시 노래 한곡 놓아두고 갑니다. 마크툭 마음이 말하는 행복 노래처럼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와주셔서 감사하며 빈님이 저에겐 큰 행복입니다. 추신 새꾸들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사랑하는 건안 비밀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 꼬마 단팥빵님이 마크툭 마음이 말하는 행복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비너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판타지 오늘 비너스 어땠어요? 비너스 오늘 좀 약간 유쾌했죠? 평소와는 좀 다른 재밌는 사연도 많았고 또 판타지와 함께하는 또 그림 제가 다음에 그림 그리려고 하면 꼭 말려주세요. 참 그림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네. 근데 그림 배우고 싶긴 해요.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싶긴 해요. 정말로. 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요즘이라서 나중에 그림 잘 배우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때는 멋있게 선보이겠습니다. 화풍도 있고 약간 뭔가 그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을 때쯤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판타지가 추천한 마크툽의 마음이 말하는 행복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비너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낮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고 일교차가 크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비너스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응원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오늘 밤도 꿀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자몽해. 안녕.오늘 재밌었다, 그죠? 뭔가 오늘 웃는 일이 많았어. 행복한 하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월요일날 찾아와줘서 고맙다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방송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바꿔보니까요 지금 벌써 하트가 26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6만 7천분가량 보고 계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비너스 시청하러 와주시고 또 2600만이 넘는 하트를 눌러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도 매주 이렇게 찾아와서 하트 눌러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항상 제가 다른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트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약간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표현할 단어를 제가 못 찾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언급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판타지한테는 많이 내가 고맙다고 말을 못해서 미안하고
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주 이렇게 하트 눌러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트 누르느라 고생했어요. 댓글 쓰고 시청하는 것도 바쁠 텐데 진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말 여러분들 힘드시지 않게 매주 월요일 찾아올 거고 우리 변함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한번 멋있는 추억 쌓아봐요 우리. 그래도 한때 한 30년 후에 30년 전엔 그랬지 막 이럴 수 있게 맞아 좋은 삶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삶이지만 후회는 하지 맙시다. 화이팅! 후회하지 않도록 화이팅! 갈게요 여러분. 오늘 밤 푹 주무세요. 안녕.